지금부터 2024년도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 국내 유일의 골드 라벨 대회로 승격하였고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넘어 세계 최고 권위 대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한국 육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내 1위 우승 상금 500만 원을 4배 인상한 이 특히 총 상금 규모에서도 세계 6대 메이저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5,000달러의 시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기록 달성에 따른 추가 시상금으로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수성구 일원에 한정되어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비상연맹의 코스 공인을 신청하고 개척과 신설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내년부터 출발지 및 코스를 혁신적으로 변경한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승격해 진정한 글로벌 마라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기인 3월 말, 4월 초로 유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회를 통해 같은 계획을 오는 4월 25일 금년도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평가 보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마라톤으로는 그 일정한 정해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훈련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대한육상연맹하고 세계육상연맹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많이 이제 선수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후원을 같이 받아서 인상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최대한 후원해서 조금 뭐 정리책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으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출발해서 일단은 저희가 대구 전역을 좀 보여줄 수 있는